헝그리의 TV. 한때 무협 온라인 게임으로 시대를 풍미했던 묵향이 모바일 게임으로 제작된다고 하는데요. 그만큼 무협이라는 소재가 모바일 게임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겠죠? 그래서인지 최근 무협을 소재로 한 게임들이 줄줄이 출시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넷마블 게임즈는 최근 모바일 정통 무협 MMORPG 와호장룡을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. 광활한 맵과 고품질 3D 그래픽, 그리고 총 6개 문파의 방대한 스토리가 돋보이는 정통 MMORPG입니다. 기존 모바일 게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경공 및 무공 시스템 등이 특징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화려한 스킬 또한 눈길을 끌어 무협 마니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무협 게임을 액션이 아닌 카드 배틀로 즐길 수 있는 카드 배틀 RPG 대협 킹왕짱도 화제입니다. 대만의 제작사 게임드리머에서 서비스하는 대협 킹왕짱은 문파 간의 전투가 볼만한데요. 문파를 설립해 다른 문파와 전투를 벌일 수 있으며 일부 상대를 적으로 등록하고 PVP를 즐길 수 있는 신개념 무협 액션 카드 배틀 RPG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국 버전에만 등장하는 해신 장보고와 명장 을지문덕 등은 한국 유저들 사이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꾸준한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아예 중국 역사 속 실화를 기반으로 한 게임도 있습니다. 구름 컴퍼니의 탈포 카카오는 중국 위진 남북조 시대의 전설적인 무장, 고장공의 무협 실화를 배경으로 하는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게임인데요. 실제 무공을 배우는 것 같은 깊이 있는 성장 시스템과 방대한 컨텐츠로 승부, 성공한 무협 MMORPG라는 평입니다. 9월 1일 카카오 게임샵에서도 출시가 돼 앞으로도 탈포 카카오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. 탈포 카카오의 상세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헝그리의 TV.